안녕하세요. 실험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표구 표린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썸네일 보고 오셨죠? 젠2 CPU 사용에 적합한 메인보드 고르기입니다. 각 CPU 별. 그러니까 B450이 좋다고 한들 여기다 3900, 3950을 꽂았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 네가 뭔데 그걸 장담하느냐. 혹은 뭐 생방할 때도 한 번씩 물어보시잖아요. 3900에 B450 왜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쓰면 가성비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꽤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3950에 B450을 쓰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업체는 그 조합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써도 되는 줄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 비양심적인 업체라 생각하는데 왜 안 되는지 오늘 제가 실험으로 한번 하나씩 다 찍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3950, 3900, 3700, 3600, 3500X 이 다섯 개 CPU 샀어요. 그리고 X570 고가의 보드, X570 저가의 보드, B450 전원부 좀 튼실한 보드, B450 전원부 부실한 보드, 거기에다가 A320 중에서 제일 좋은 EXA 게이밍까지 다섯 개의 보드, 다섯 개의 CPU 모든 조합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게? 프라임, 스머, 그리고 시네벤치 R20, 거기에다가 게임 플레이까지 다 하면서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내용이 정말 길 겁니다. 내가 이거 실험하는데만 20시간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뭐 편집하고 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틀이 걸렸어요. 거의 꼬박 한 하루에 4시간 자고 만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길 수밖에 없어요. 다소 지루할 거고 그런 분들은 그래도 최소 맨 마지막 결론 정도는 봐주시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자, 표구가 뭔지 아시죠? 표를 좋아하는 호구분들입니다. 우리 표구분들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막 표를 보기 시작하시는 표린이분들이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 한번 저랑 같이 CPU에 적합한 메인보드 고르기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강의 스타일입니다. 재미없다고 미리 얘기하고 가요. 우선 이거 표를 보기 전에 여러분이 기초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각 CPU별 작업 상태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900, 뭐 3950 여러분 게임하려고 사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작업과 게임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하면서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 실행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CPU한테 과부하를 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얼마의 전력을 소비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다 정리해왔습니다. 일단 3900X 같은 경우에는 170에서 190W 정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사용하는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CPU 로드율이 90에서 100% 찍히는 시점이 이쯤입니다. 아니 뭐 프라임 이런 거 돌려서 찍은 게 아니고 시네벤치 같은 렌더링 툴을 돌려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3900 같은 경우는 140에서 120 정도 사용하고요. 3700은 100에서 80, 3600은 70에서 60, 3500은 65 이하 정도 사용합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계세요. 그래야 이 보드가 왜 쓰면 안 되는지 확인이 될 거예요. 비교해보고 이 CPU가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이만큼 공급을 못하면 CPU 클럭이 일정하게 터지더라도 성능저하가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내가 쓰는 CPU에 먹는 전기량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이 보드가 공급해 주는지를 여러분이 영상을 유익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당 보드의 최대 출력량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BO 켰을 때 전력치, PBO 전에 전력치, 그리고 수동으로 우리가 전력 제한 해제할 수 있는 수치, 이게 다 다릅니다. 다 무시하시고 이 보드가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전력 제한 해제를 일일이 다 해서 보여드립니다. 거기에다가 PPT, TDC, EDC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EDC가 그 메인보드 스펙상에 MOSFET이 공급할 수 있는 CPU의 최대 출력량입니다. VRM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원부거든요. 이 전원부가 CPU한테 전기를 준단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 뭐 요 방열판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게 전원부예요. 이 전원부가 MOSFET도 있고 뭐 초크도 있고 그런데 이 CPU한테 얼마만큼의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 기술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스펙상? 설계상? 최대치가 피크치 EDC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3페이지라고 칩시다. 보통은 4페이지로 됐어요. 저렴한 보드들은 하나에 60A를 공급한다 쳤을 때 3페이지면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럼 180A를 공급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단순합니다. EDC는 전원부의 설계 스펙을 보면은 얼마만큼 공급한다 그런 설정이 돼 있어요. EDC는 그거예요. 근데 EDC도 중요하지만 사실 TDC가 더 중요합니다. 이 TDC는 뭐냐면은 얘가 일을 하게 되면은 발열이 나기 시작해요. 전원부가 발열이 나다 보면은 MOSFET의 효율이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이렇게 80%의 효율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통 동작 온도는 마이너스 45부터 125도입니다. 여기가 125도 인근이에요. 갑자기 효율이 급락합니다. 125도쯤 되면 30% 이렇게밖에 효율이 안 나와요. MOSFET 종류마다 다르긴 해요. 이걸 아주 잘 버티는 MOSFET인데 그건 고가의 보드고 대부분 경우 온도가 한계점에 다다르면은 효율이 확 떨어지면서 얘가 낼 수 있는 효율이 변환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EDC보다 TDC는 같거나 항상 작습니다. 열 설계 전력이라고 하기도 해요. 전력 변화 효율, 그러니까 열로 소비되는 거, 그러니까 전원이 온도, 그 전원부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효율이 줄어드는 것까지 다 고려해서 나오는 게 이 TDC예요.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실제 CPU가 공급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 생각하십니다. 실제 앞에 거는 스펙상, EDC는 스펙상, 뒤에 거는 실제 CPU가 받는 최대량. 이거 PPT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솔직히 별 의미는 없는 값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CPU에 그 CPU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을 적는 건데 저거는 내 마음대로 기입할 수가 있어요. 설계하고도 아무 관련 없고 이거는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고 넘어가셔야 다음번 내 설명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확인해야 되는 건 실사용 시에 보드 전원부에 무리가 없는지 특히 온도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아까 MOSFET 동작 온도가 얼마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45부터 125도라 그랬죠. 근데 방열판 기준으로 한 100도까지 찍히면 실제로 MOSFET은 120도 가까이 찍힐 겁니다. 그 주변에 캡도 같이 붙었는데 캡의 한계 온도는 그러니까 동작 보증 온도는 105도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 100도가 찍히면은 주변부도 100도에 가까울 텐데 방열판이 100도가 찍히면 그러면 성능 저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수명상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쪽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냥 마지막에 이제 뭐 그에 내 예산, 나의 쓰임새, AS 등에 고려해서 고르면 사면 됩니다 라고 적혔는데 이건 필요 없는 사적이죠. 빼버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이 네 가지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설명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표로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내가 실험한 거 일일이 영상 보려면은 이거 뭐 20시간짜리 언제 다 볼 거예요? 영상 정말 많아요. 보이죠? 이거 언제 다 봐? 다 못 볼 거 아니야. 그래서 표로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짝살짝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우선 순서대로 4.13은 시네벤치 클럭이에요. PBO만 사용했을 경우 시네벤치 클럭은 평균이 4.13까지 터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딱 멈춰서 보여드릴게요. 시네벤치 다 들어가는데 9509점 정도가 나왔고요. 시네벤치 돌아가는 중에는 보시다시피 뭐 187W까지 CPU가 먹고 있습니다. 냠냠냠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TDC, EDC든 PPT든 다 제약이 안 걸려요. CPU 온도는 73도 정도고요. 이때 전원부 온도는 68도 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이거 열화상 온도계예요. 좀 비싼 거. 이걸로 일일이 다 찍어서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이 보드는 당연히 고가의 보드이기 때문에 PBO 상태만으로 아무것도 제약이 걸리지 않으며 CPU 온도도 충분히 착했고 전원부 온도도 착했고 컬러 유지도 잘 되고 이 정도의 점수를 보여줬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도 일일이 이렇게 점수를 다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CPU가 3950은 렌더링 돌릴 때 대충 180W 정도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900은 135W 정도 쓰고 3700은 90W, 3600은 65W, 3500X는 61, 62W 정도 씁니다. 작게 쓸 때는 60W 정도까지.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도록 하죠. 임팩트는 50만짜리 보드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좀 저렴한 보드 X570은 어떨까요? 일단 GT8을 PBO를 킨 상태로, 이거 PBO 킨 거예요. 켰는데 TDC, EDC가 114, 168밖에 안 돼요. 아까 앞에 보드는 255, 255였죠? 거기다 PPT도 아까 앞에 보드는 395였습니다. 이거 142죠? 분명히 제약이 걸려있는 상태예요. PBO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제한 해제한 상태가 요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CPU 온도는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클럭이 당연히 덜 유지가 될까요? 왜? 여기서 제약이 걸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봐도 PPT하고 EDC가 제약이 걸리기 직전이거나 제약이 걸려있는 상태죠. 클럭이 덜 터졌습니다. 아까는 4.13 정도가 평균이었는데 얘는 지금 3.97이죠. 0.2 클럭 정도가 덜 터져요. 그다 보니까 완성 시네벤치 점수가 얼마입니까? 아까 9500 몇 점이었는데 얘는 9224점이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능 저하가 있죠. 3% 정도. 그래서 GT파일 이렇게 꺼내면 좀 아쉽잖아요. 내가 수동으로 전력제한 해제를 해줬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이거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요? PBO에서 전력제한이 최대치까지 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동으로 PBO를 매뉴얼로 바꾸고 나면 혹은 어드밴스로 바꾸고 나면 밑에 추가 항목이 열려요. 이걸 내가 수동 기입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렸어요. 아까 이거 168이고 이거 124였죠. 얼마씩 풀렸잖아요. 22가 풀리고 뒤에 거는 32가 풀렸네요. 여튼 EDC, TDC든 둘 다 제약이 좀 풀렸습니다. PPT 제약은 좀 많이 풀렸죠. 이건 내가 기입하는데 됩니다. 천 적어도 천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됐어요. 전력 공급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온도가 왜 90도까지 올라가죠? 아까 이거보다 고급 보드였던 임팩트에서는 70몇 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온도가 확 올라가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냐면 여러분이 저렴한 보드를 샀을 때 CPU 온도가 다소 높게 측정이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 고급 보드는 전압이 많이 안 흔들거려요. 이게 CPU 전압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뭐 1.3에서 1.4 정도에서 딱 멈춥니다. 근데 싸구려 보드는 이 출렁이는 수치가 0.1이 아니라 0.2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대충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0.05고 얘가 0.1 정도가 출렁일 겁니다. 대충 말씀드린 거예요. 여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류가 없게 하려면은 당연히 과전압을 줘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출렁이니까 전압을 더 주게 되는 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다소 온도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도 온도 리미트 해제는 리미트까지 걸리진 않지만 여기 EDC가 거의 극한까지 치솟아 올라요. 근데 180까지 공급을 못하죠. 당연히 점수가 낮을 겁니다. 뭐 180까지 공급해주는 임팩트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보여줘요. 아까 9200대보다는 올랐지만 전력제한 해제를 했으니까 그래도 9348로 9500점이 넘는 임팩트보다는 다소 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아니 성능 수치로 따지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보드값이 두 배 차이인데 성능 차이는 그러면 1, 2%밖에 차이 없으니까 무시해도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방금 이 시네벤치는 돌려보시면 알지만 20몇 초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사실 전원부 쪽에 그 온도가 누적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계가 안 걸리고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MOSFET 온도가 높아지면은 MOSFET 한계
한계점에 가까워질수록 변화 효율이 떨어지니까 전력 공급량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거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20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이 처음에는 133W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 5분쯤 공급하니까 131로 줄었죠. 이 전원부 온도가 누적돼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15분 정도 공급하니까 128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TDC가 전력을 공급하는 양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CPU에 실제 공급하는 양이. 여러분 뭐 렌더링 코에 돌리면 20분, 심하면 1시간까지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성능 격차가 당장은 1, 2%가 나지만 10%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8%까지 나는 걸 본 적이 있고요. 온도가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그리고 진짜 부시랑 바이오스타 뭐 3+1 페이지 이딴 보드 갖다 놓고 쓰면은 그냥 십몇 분 볼 필요 없어요. 한 1, 2분 만에 그 뻗치는 영상 보셨어요? 1, 2분 만에 클럭이 0.5까지 까져버립니다. 성능이 거의 막 10분의 1로 줄어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능이 분명히 제약이 걸리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X570끼리도 부실한 제품을 사면요. 나는 보통 한 30만원 중반쯤 되면은 390X를 혹은 거의 30만에 가까운 보드들을 사면 390X를 쓰는데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히 돈을 아끼지 않고 100만원짜리 CPU 쓸 거면 조금 더 좋은 보드 쓰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거를 제가 눈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방금 봤죠? 시간이 지남질수록 전력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 온도에 따른 보셨습니다. 이 표를 봤으면은 실제로는 뭐 1% 2% 차이밖에 안 나네.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여러분이 맨날 간단한 게임 벤치 아니면 뭐 시내 벤치 이런 것만 돌리고 체크를 하니까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 온도가 너무 높아서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는 시점을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 성능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왜 비싼 거 쓰라고 그러냐, 네가 비싼 거 팔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거죠. 이거 옛날에 실험에서 다 보여드렸는데. 자, 그럼 이번에 B450을 보여드릴게요. X570 저가형에서 그래도 꽤나 잘 받쳐주는데 B450은 한계가 어느 정도에서 걸리냐, 이걸 물어보실까봐 박격포부터 봅시다. 박격포는 PBO만 키면은 GT8하고 똑같은 수치의 TDC, EDC를 가지고 있습니다. 114, 168 맞죠? 똑같죠? 전력 공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130이잖아요. 아까 크리에 임팩트 얼마였어요? 크리에 임팩트는 180을 공급했고요. 그리고 GT8은 160을 공급했습니다. 얘는 130이니까 당연히 더 적은 전력을 공급했기 때문에 더 많이 까진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돌리고 났을 때 약 9000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원부 온도를 측정을 했는데 이때는 그래도 80몇 도로 못 쓸 정도의 온도는 아니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온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박격포도 수동으로 전력제한 해제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수동으로 전력제한 해제한 상태입니다. PBO보다 더 많이 풀리죠. 400까지 그냥 입력한 데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아니 실제로 400까지 공급이 되냐? 내가 입력한 만큼 들어가네.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안 될 건데 잠깐만요. 당연히 안 될 건데 이거 그냥 수치상으로 하면 이만큼 풀리는 것 같아요. 이 안전장치가 없는 거죠. 이 보드가 이까지 공급 못할 텐데 안전장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지금 온도를 찍고 있죠. 온도 찍고 제가 생방에서 보여드릴 텐데 몇 도가 나왔는지 알아요? 단 2분 만에 90 이제 제가 표로 만들어놨어요. 96도가 나왔어요. 단 2분 만에 96도요. 아 92도 이게 혹시나 해서 제가 한 15분 돌리니까 120도를 초과해버립니다. 문제가 무조건 생기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전력제한 해제를 하면은 CPU 이거 지금 파워가 160 가까이 커버가 되니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대. 박격포에서 3950X 쓰면은 여러분 120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프라임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렌더링 인코딩 돌려도 이 정도가 터질 거예요.
그럼 뭐 점수는 없던가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살짝 한번 보여줄게요. 의외로 점수는 또 준수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점수만 보고 이상 없다 생각하는 건데 잘 봐요. 이거 지금 160W까지 잘 커버치잖아요. 내가 수동으로 풀어줬더니. 그래서 점수는 꽤나 준수하게 나와요. 9200점 가까이 나오죠. 그럼 얼마예요? 저 50만짜리 보드랑 끼까지 봤자 300점 차이다. 300점 차이면 쓸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쓸만하죠. 온도 120도 찍는데. 못 씁니다. 못 써요. 그러면 어느 등급부터 쓸 수가 있느냐. B450은. 3900을 한번 보도록 하죠. 3900을 시네벤치 돌렸어요. 그리고 온도를 재봤습니다. 시네벤치 단 2분 동안에 3900의 온도는 약 73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쓰는데 문제가 없는 온도라고 저도 생각했었어요. 저 생각하고 혹시나 해서 이제 프라임을 약 그 17분 동안 돌리니까 얼마가 나왔냐면은 88도가 나왔어요. 88도. 88도면은 전원부에다가 방열판을 달면은 그래도 쓸 수 있는 온도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방열판 기준으로 88도가 나온 거예요. 방열판 기준으로. 그럼 방열판 밑에 있는 MOSFET은 얼마가 나올까요? 얘는 100도가 이미 넘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위에 내가 추가로 뭐 팬을 달아서 60mm 팬 같은 거 시켜주더라도 밑에 MOSFET은 엄청나게 높은 온도를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수 자체로 봤을 때는 시네벤치 점수가 100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85도로 아니 88도로 좀 높은 편이 나온 거예요. 3900까지도 쓰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 박격포가 B450 중에서는 정말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자꾸 이 온도도 눈에 안 보여주고 그렇다 그렇다 말로 할래 그럴까봐 어헤르 온도를 찍어놨습니다. 내가 어헤르한테 이제 딱히 악감점이 있는 건 아닌데 자 어헤르 보여줄게요. 어헤르 온도 이거 생방에 찍었으니까 페이크 없습니다. 잘 봐요. 너무 빨리 지나간다. 잠시만요. 오케이. 스톱.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열화상 온도계인데 맥시멈 온도는 96.8도 그리고 지금 내가 찍은 지점의 온도는 94.6도입니다. 이거 방열판 위로 찍은 거예요. 찍은 위치를 보면은 처음에 여기를 찍습니다. 방열판 위를. 여기 플라스틱 커버 됐고 그 밑에 이제 방열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찍은 건데 이 정도 온도가 나오는 거예요. 96도, 97도 정도요. 그것도 뭐 1시간 이렇게 돌린 것도 아니고 난방도 안 상태에서 오픈 테스트를 했는데 이 온도가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390X 3900이 지금 390X도 아니고 3900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정도 온도가 나오더라고요. 390X일 때는 사실상 114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길게 하진 않았어요. 20분 채 안 했을 때 114도. 그러니까 B450 보드에 사용하면은 3900이든 3950이든 이런 온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방열판 기준으로. 모스펫 기준으로는 100도가 가뿐히 초과가 되는 온도예요. 수명상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 쓰겠죠. 근데 이런 온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또 벤치는 잘 돌아가요. 벤치 돌리면은 점수 얼마 나올까요? 9100. 잘 나오죠. 바퀴표가 좀 더 잘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점수로는 얼마 차이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맨날 그 소리 한다니까. 아니 내가 게임해보니까 클럭도 잘 터지고 문제없는데요. 아니 내가 벤치 돌려보니까 별 차이 없는데요. 신조전이 왜 비싼 거 써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심지어 어떤 분은 온도상에도 문제없다 그러는데 온도상에 문제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세 가지입니다. PBO를 안 켰어. 그러면은 기본 전력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알아요? 기본 전력이 아주 낮게 잡혀있어요. 뭐 60, 90 이런 식으로 잡혀있습니다. CPU마다 다르긴 한데 TDC, EDC가 이런 식으로 잡힌다고요. 좀 높은 CPU 쓰면은 뭐 114 그리고 168로 잡힙니다. B450 기준으로요. 이거를 PBO를 키면은 원래 이 수치가 나와요. PBO ON. 수동으로 여러분이 풀어준다고 해도 사실 이게 안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박기포 같은 경우는 400, 400까지도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런 제약을 풀면은 미친 듯한 온도를 볼 수 있는데
제약을 걸어두면은 온도가 낮게 나와요. 이 경우에는 70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능 제약 걸리고 전력도 덜 공급하는 이 상황에서 온도를 재고 방열판 온도가 착하던데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CPU 성능이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죠. CPU 성능이 내려가고 전력 제한 해제를 안 하고 온도를 잡느냐, 아니면 CPU를 제 성능에 쓰고 전력 제한 해제를 하고. 아우, 글씨가 뭐 이래. 그리고 온도를 못 잡는 거죠. 못 잡냐. 이건데 둘 다 확인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지. 딸랑 전원부 온도만, 그것도 PBO도 안 켜놓고 나는 문제없이 쓰는데요 이런 소리를 하니까 답답해 죽으려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리고 좀 제가 특이한 걸 봤는데, A320도 여러분 이런 데라면 이 얘기예요. 비사공으로 잘 돌아가네. 그러면 A320도 써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A320을, 여러분 A320은 자기가 전력 제한 해제하고 싶다고 못합니다. CPU 바뀌면 자동으로 TDC, EDC가 바뀌어요. 이렇게 95, 140으로 자동 바뀌는데, 얘도 딸랑 시네벤치만 돌리면 9100점으로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 보드 보이죠? 여기 EX-A320인 거 여기 다 보입니다. 페이크 없어요. A320도 점수가 거의 똑같다니까. 심지어 얘는 이 A320한테도 졌어요. 사실 이 정도 금액은 그냥 다 못 쓰는 거예요. 다 못 쓰는 겁니다. 9100점 나온 애들 다 못 쓰는 거예요. 3950은 왜? 성능 제약이 20초 돌렸는데 이만큼 걸리면은 나중에 10분, 20분 돌렸을 때는 훨씬 많이 떨어질 거예요. 뭐 지금 눈에 보이는 점수는 9100점일지언정 이게 20분, 30분 렌더링 되면 7000점이 될지 6000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보드마다 다를 테니까. 근데 분명히 더 내려갈 건 확실합니다. 3900 넣었을 때도 그랬어요. 3900도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EX-A320입니다. 3900, 7159점. 결국은 여러분이 하는 말은 그 얘기예요. B450으로도 3900 잘 버티던데, 그러면 A320으로도 3900 잘 버티는데 이 소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상은 못 버티는 거죠. 온도도 온도 문제지만 이 성능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고, 오랜 구간 측정하게 되면 분명히 성능도 더 떨어진 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B40은 어느 CPU까지 쓰면 좋을까요? 3700X까지입니다. 내가 또 놀랬는 게 하나 있어요. 박격포 있죠? 박격포. 이 각격포를 부팅 분량만 없으면 진짜 각격포입니다. 시네벤치를 돌리니까 점수가 얼마 나왔냐면은 4941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임팩트 시네벤치 돌렸더니 얘는 4917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단에서 다 보이잖아 보드가. 그러니까 박격포 오히려 점수가 더 높아요. 내가 3700X는 B450에 써도 된다고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박격포 또는 보통 뭐 추천하죠? 터프프로 추천하죠. 터프프로와 박격포는 전원부 구성이 매우 흡사합니다. 보시다시피 B450이면 3700까지는 온도 쪽에도 문제가 없었고요. 박격포는 이제 3700 써도 높은 온도가 70도 나왔어요. 온도 쪽에도 문제가 없고 성능을 거의 최대한으로 다 뽑아줬다. 심지어 50만원짜리 보드랑 비교해도 차이가 없을 만큼 충분히 뿜어주더라. 다만 다소 차이가 나던 건 요 게임 프레임만 2프레임 정도 차이가 났었다. 참고로 그 임팩트 거는 게임 프레임 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게임 종류가 달라요. 이거 게임 종류가 다르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또 지우긴 또 아깝네. 놔둬야지. 그래서 게임 프레임이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이런 렌더 인코딩은 충분한 성능을 다 보여줬고 온도 쪽에도 문제가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3700X 쓸 때는 뭐다? 터프, 프로 혹은 박격포 이런 걸 쓰셔도 괜찮다. 다만 어엘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다소 약간 뭐 10도 정도니까 약간 약하게 좀 그렇게 한데 높은 온도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얘는 3700을 넣더라도, 자 어엘 보여드릴게요. 전원부 한계점에 가까워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근접하는 만큼의 수치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64% 64%인데 시네메즈 도니까 거의 70% 가까이 찍혀요. 구간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면서 분명히 얘는 3700석에도 약간 아쉬운 온도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야, 전원부가 구성이 부실한 거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엘의 온도가 높았던 것처럼. 그렇다고 또 어엘이 온도가 높은 데 비교하고 성능이 좋았던 것도 아니죠. 방금 전에 시네벤치 제가 안 보여주고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온도도 높은데 아니 점수도 낮아. 4900 정도로. 그래서 3700 쓸 때는 제가 추천하는 보드 웬만하면 쓰세요. 뭐 터프 프로 그리고 부팅 분량 감쌀 자신 있으면 박회포 정도로. 그럼 이제 EX-A320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얘는 3600부터는 괜찮아요. 3700은 다소 성능 저하가 되는 게 눈에 보여요. 이거 100점 이상 까지면은 분명히 성능 저하가 꽤 큰 거거든요. EX-A320 20초 시점에서 이만큼 많이 까지면은 차원이 더 커질 겁니다. 4797 제법 많이 떨어졌죠. 근데 3600부터는 또 이상이 없어요. 3600 기준으로 보여줄게요. 3600은 왜 이상이 없냐면 보시다시피 PPT, TDC, EDC 아무것도 제약이 안 걸려요. 쓰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0 쓰기에는 아무 이상 없는 보드가 EX-A320이라는 겁니다. 저는 보통 3500은 저거에 많이 좋아서 추천했는데 예산이 빡빡하신 분들은 3600까지도 EX-A320 정도면 꽂아 써도 됩니다. 다만 그 A320 중에서 뭐 바이오스타크 저렴한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쓰라는 얘기 안 했어요. A320만 추천하는 거예요. 그 EX-A320만 딴 건 추천 안 해요. 뭐 3500이야 볼 것도 없죠. 어느 보드에 꽂든 다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렌더링 인코딩에서 CPU 파워량은 이 정도 사용합니다. 성능 저하가 없는 수준. 180, 135, 90, 62, 61 정도요. 근데 대충 20만원 중후반대 제품군이 이만큼은 잘 뽑아줘요. 얘 같은 경우에는 X570 중에 MSI 20만원대 제품군 빼고 그리고 X570 그냥 GT 빼고 X570에서 아무거나 사면 됩니다. 아무거나 하면 다 커버가 되고요. 3700 같은 경우에는 B450 중에 전원부 구성이 괜찮은 애들. 예를 들면 B450 M 어엘이라든지 M 안 붙어있는 건 구린 거예요. 박격포라든지 아니면 터프 프로 요런 애들. 나머지는 A320 EX에서도 잘 들어가.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수치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B450에서도 전원부가 비교적 튼실한 제품은 전력 공급이 390X까지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박격포를 보고 확인했었죠. 버텨요. 충분히 버틸 정도로 전원부가 출력량은 높아요. 다만 효율이 낮은 MOSFET의 영향으로 발열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B450을 못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온도를 커버할 방법이 없다. 아니 그러면 그 히트싱크에 뭐 덕지덕지 달고 아니면 그 펜 달고 이래가 커버가 안 돼요? 커버가 안 될 정도입니다. 피크치가 십몇 분 만에 120도를 찍어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B450에 3950이나 3900 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마지막 결론, 390X급은 이제 중급 이상의 X570 제품군, X570 어엘 아니면 X570 터프, X570 유니파이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MSI는 뭐 밑에 엣지라든지 카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전원부가 B450하고 흡사하거든요. 사지 마요. 아니 혹시나 해서 살짝 보여주고 갑니다. 제가 엣지 까기라고 영상 만드는 건데 이게 엣지 전원부고 이게 박격포 전원부입니다. 딱 봐도 엣지는 1, 2번 합쳐야지 박격포 전원부 한 개랑 똑같겠죠. 구성이 이거 박격포가 튼실해 보여요? 엣지가 튼실해 보여요? 나는 박격포가 오히려 더 튼실해 보입니다. 내 눈에는.
하여튼 이런 X570에서 싸구려 쓰면은 이 B40하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MSI 거 그래서 그냥 추천 안 하는 거예요. 증거 다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했는 영상도 있고 띵님 영상 보면 그게 115도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3900에서 야 그런 보드 말고 X570 어예 X570 터프 X570 유니파이 이상 X570 타이치 이상 이 정도 급으로 사면은 3950X 쓰는데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3900 같은 경우에는 X570 중에서 그냥 GT8 말고 GT8은 써도 돼요. 그냥 GT 제품이 있거든요. 아주 싼 거 그거 빼고 그리고 MSI 쪽은 이제 유니파이 이하급 싹 다 빼고 그리고 X570 전 제품급 그러니까 저렴한 X570 중에서 3900을 쓸만한 제품은 GT8이나 X570P를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추천을 드릴게요. 3700X 같은 경우에는 B450 이상이면은 어지간하면 사용이 다 돼요. 약간 전원부가 부실한 B450도 3700X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써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권장하는 거는 B450M어엘 그리고 박격포 카본 AC 터프 프로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짜 제일 싼 B450 보드는 방열판이 없는 놈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넌 못 써요. 그건 넌 못 쓰고 그리고 돈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괜히 1, 2만 아끼면서 수명 저하가 될 가능성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추천한 제품군으로 갔을 때 3700X를 쓰는데 적합합니다. 그리고 3600, 3500은 EXA320M 게이밍 이상이면 그냥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최소로 잡고 요거부터 해서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물론 영상이 제가 실제로 준비했는 것보다 빠지는 게 꽤 많을 거예요. 너무 많이 축약시켰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엊그제 생방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막 10시간짜리 영상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그때 제가 일일이 책정하면서 이거 막 이거 온도 다 보고 이러고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거 보면은 좀 더 내가 궁금했던 부분 보강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럴 시간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마지막 결론을 보고 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이거니까 여러분의 그걸 맞춰서 그냥 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지 않나요? 아유 제가 진짜 이틀간 고생해서 만든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없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여러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표구 여러분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